소액주주의 권익 강화와 투명 경영 실천을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회사가 크게 늘고 있지만 효성과 넷마블 등 58개 사는 여전히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규모의 대기업 집단 상장사 274곳 중 집중, 서면, 전자투표제를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216개사로 1년 새 69개사가 늘었습니다. 그러나 효성과 한진칼, 넷마블, 금호석유화학 등 58개사는 집중, 서면, 전자투표제 중 단 하나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. 특히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거나 공정위가 주시하는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로 나타났습니다. 또 이들 회사의 총수 일가는 이사나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은 임원으로서 권한은 누리면서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있어 책임 경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입니다.